낮은 산중턱에 집을 짓는 작업이 한창이다. 황토벽돌을 쌓느라 여념이 없는 사람들. 구두를 놓는 것이다. 이 시공 현장의 특징 중 하나는 구두를 놓는 규모다. 거의 이 정도 평수는 없죠. 22평짜리 아궁이 하나로 구두 놓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두의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각 공간마다 아궁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에서 불을 떼는 구조. 방은 물론 거실, 화장실까지 집 전체에 연결된 구두를 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때문에 현대적인 기술을 접목해 구두를 놓는다고 한다. 이처럼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도 전통의 장점은 살리는 방향으로 집을 짓는 것이 이 작업 현장의 특징이다. 저희가 대부분 이제 황토 벽돌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집포드라고 그래갖고 벽 탈곡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벽집으로다가 이형체실로 다 엮어서 네. 그걸로다가 이제 벽체라든가 지붕을 사용을 하는 거죠. 현장에는 시공에 사용될 재료가 쉴 새 없이 들어온다. 기다리던 화물차가 들어왔다. 이것이 바로 이곳 작업 현장의 주 재료 중 하나다. 집포도 이게 벽체일 거예요. 아, 이게 벽체예요. 이게 지붕 덮을 거고. 지금 이건 뭘로 만든 거예요? 집. 화물차에서 볏짚을 지붕으로 나르는 일이 시작된다. 뼈대를 완성한 지붕에 볏짚을 넣는 것이다. 일일이 볏짚을 까는 일이 계속된다. 이처럼 볏짚으로 지붕을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근데 이 집이 단성이 좋나요? 예, 엄청 좋습니다. 친환경이면서 다 통기성, 예, 공기가 통한되는 거죠. 그래서 집이 숨쉬는 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볏짚보드 단열재를 사용하는 거죠. 지붕의 크기에 맞게 재단한 볏짚을 나르는 일이 쉽지 않다. 무게가 얼마나 돼요, 선생님? 25kg. 이게 압축시켜놓은 거라가지고 네. 이게 다 압축을 시켜놓은 거라고요. 무게 때문에 들고 나르는 것도 힘들지만 재료의 특성 때문에 일하는 내내 작업자들이 감수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볏짚 먼지다. 단점도 있죠. 일하는 사람이 좀 그렇습니다. 아, 저녁에 들어가면 몸이 간질간질하죠. 아 그래요? 예. 자 올리고. 경사진 지붕 위를 왔다 갔다 하며 볏짚을 빈틈 없이 놓는다. 그리고 제자리에 고정하기 위해 못을 박는다. 무거운 볏짚을 나르자마자 햇빛이 내리쬐는 지붕 위에서 계속되는 망치질. 어느새 땀방울이 흐른다. 지붕에 오니까 뜨겁지. 더우니까 힘들지, 더우니까. 더우니까. 더우니까 힘들어. 먼지 나고.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해볼래요? 지붕의 경사 때문에 그냥 걷는 것도 어려운 일. 압축을 해 25kg 내외에 달하는 무거운 볏짚을 들고 뜨거운 열기를 견디며 일하는 내내 자기와의 싸움을 감내하는 사람들. 1차 작업이 끝난 지붕은
투박하지만 옛스러운 멋이 풍긴다. 지붕 작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예요? 단열이겠지 아무래도. 내장도 보기 좋아야 되지만 요즘엔 뭐 단열이 최고가 원서라는 거는 단열이라고요. 1차로 볕짚을 깔고 난 곳에 다시 한 겹을 더 덮는 작업을 시작한다. 이렇게 이중으로 깔아야 하기 때문에 지붕 위에 올리는 볕짚만 120여 개에 달한다. 쉬지 않고 계속된 작업 끝에 어느새 완성돼가는 지붕. 이렇게 볕짚으로 지붕을 만들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다고 한다. 볕짚이 집을 짓는 재료로 좋은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거는 나중에 내구성이 100년 이상 가거든요. 아, 이 집이요? 예, 숨만 먹지 않고 물을 안 먹으면. 근데 이게 불에도 강합니다. 지푸라기 상태에서는 불씨 하나만으로도 쉽게 불이 붙지만 고밀도로 압축한 볕짚은 불이 잘 붙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한동안 불을 계속 붙여보지만 탄 흔적만 남을 뿐 불길이 번지지 않는다. 불이 붙었다가도 그냥 꺼지죠. 압축이 강하게 했기 때문에 공기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니까 불이 꺼지는 겁니다. 신문지 낫장은 작은 불꽃으로도 불이 쉽게 붙지만 밀도가 높은 전화번호부는 강한 불꽃을 쐬도 불이 잘 붙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다. 내부에서는 볕짚을 손보느라 작업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큰 볕짚을 작게 자르는 것이다. 너무 넓으면은 이 벽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벽체 간격을 그렇게 맞춘 거예요. 벽도 볕짚으로 만드는데 현장에서 벽의 크기에 맞게 재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일도 만만치 않다. 순식간에 작업자의 얼굴에 무언가 튄다.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거 앞에 보면요. 네. 쌀알이 처음에 이렇게 막혀요. 쌀알이요? 안에 있는데. 네. 튀어나와서 맞춰가지고 바로 밀면 안 되고 이렇게 없고 한 다음에 밀어야 돼. 탈곡할 때 남은 알곡들 때문에 절단 작업도 쉽지 않다. 나무로 틀을 만든 벽에 크기에 맞게 자른 볕짚을 끼워 넣는다. 보통 외벽 마감재의 하나로 스티로폼 단열재를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신 볕짚을 사용하는 것이다. 벽에 콘크리트나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고 볕짚만으로도 뛰어난 단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붕처럼 벽도 이중으로 볕짚을 세운다. 그리고 바깥쪽에는 은박지 같아 보이는 재료를 덧댄다. 반사 필름입니다. 반사 단열재. 외부의 뭐 찬 공기나 뜨거운 공기를 이 알루미늄 판이 반사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찬 공기, 더운 공기를 막아주는 거죠. 좋은 재료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절에 맞게 살기 좋은 집 본연의 기능도 신경 써야 한다. 볕짚을 벽에 세운 다음에는 간단하게 고정하는 작업을 한다. 무더위 속에서 반복되는 일. 볕짚에서 나오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기계로 못을 박는다.
벽의 위쪽 아래쪽 할 것 없이 구석구석 팔을 움직이는데 이때 사용하는 기계가 꽤 무겁다. 3kg 정도 돼요. 3kg요? 아령 같이요. 생각하시면 네. 보통 한 뭐 10cm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하루 종일 들고 하는 거죠. 팔 안 아프세요? 근데 이게 관동이 있어요. 네. 손 들어갈 때. 아. 그 관동에 이제 손이 많이 땡기죠. 건강한 주거 건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들. 일은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고 배우는 것도 많기 때문에 고된 일상을 견딜 수 있다고 한다.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8년 됐습니다. 8년이요?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이쪽이 앞으로는 더 비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이제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갖고요. 한 채의 집을 완성하기까지 보통 두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 한순간 한순간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 자연의 재료를 사용하고 정성을 다해 짓는 집. 기후에 잘 맞고 에너지 효율적인 집.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집이 아닐까. 볕짚으로 지붕과 벽을 완성하는데 약 일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경상북도 의성군에 위치한 한 공장. 먼지가 가득한 공장 한쪽에 볕짚이 수북히 쌓여 있다. 볕짚이 없는 우리 민족의 생활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조상들은 의식주를 벼와 볕짚으로 거의 다 해결했다. 볕짚으로 새끼를 꼬아 멍석을 만들고 온갖 농기구를 만들었다. 집 지을 때 볕짚 이용으로 지붕을 덮고 흙벽을 칠 때에도 볕짚을 잘게 썬 집 여물을 섞어 사용했다. 이처럼 예로부터 활용 용도가 다양한 볕짚은 최근 친환경 주택 건축의 주 재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 볕짚보드라고 해가지고 네. 그 집 짓는 단열재로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드는 곳이에요. 볕짚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업대 위에 일정한 방법으로 짚을 풀어 올린다. 볕짚을 길게 늘어뜨려 준비 작업을 마치고 나면 짚을 기계 안에 넣어서 고밀도로 압축한다. 볕짚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다. 지푸라기 안에는 손으로 끊을 수 있을 정도로 약하지만 이렇게 수천 수백 가닥을 뭉치면 도구 없이는 끊기 어려울 정도로 단단해진다. 이렇듯 단단하게 뭉친 볕짚으로 집을 짓는 것이다. 기계가 돌아가는 동안 작업대 위에 볕단을 놓는 일이 계속된다. 기계의 속도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바짝 건조한 볕짚은 건드릴 때마다 먼지를 자욱하게 낸다. 이거 먼지 들어 만져야 되잖아요. 네. 먼지가 흡수하죠. 아, 먼지요? 이거 안 끼면 죽어요, 죽어. 아유, 전부 다 힘들죠. 세상이 다 살기 힘들잖아. 기계가 돌아가는 동안 쉴 틈이 없는 작업자들. 미세한 먼지도 괴롭지만 지푸라기에서 떨어져 나온 조금 큰 부스러기들은 날카롭고 거칠기 때문에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몸을 살릴 수도 없는 일. 게다가 기계로 들어가는 볕짚은 그냥 마구잡이로 올리는 게 아니다. 일정한 규칙대로 쌓는 것이다.
겹을 두는 거예요, 겹을. 어떻게 맞물려서 들어가게끔 같이. 이거를 네. 위에 안 놓으면은 네. 끊겨요. 이게. 한 겹은 고르게 정리해서 펴고 다음 겹은 흐트려서 올리고 다시 고르게 펴는 방식으로 총 다섯 겹을 쌓는다. 이렇게 해야 지푸라기끼리 엉겨서 뭉치고 밀도가 높아져 단단한 건축 자료로 쓸 수 있는 것이다. 볕집 가공 공장은 장마가 오기 전 이때가 가장 바쁜 시기다. 볕집이 수분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작업 공정이 많기 때문에 생산량은 한정돼 있다. 내가 저건을 따라가 저건 그만 차이는 나는데 네. 그거 하루 한 6, 70장 보면 될 거예요. 하루는 아프죠. 이런 피로도 오고 오면 되게 나죠. 그러니까 또 자동 조건이 안 좋아가지고 먼지도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볕집은 구하기 쉽고 다루기도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나무, 돌, 쇠, 콘크리트의 건축 자재의 자리를 내줬다. 현대 주택의 재료로 활용하기에는 강도가 너무 약한 탓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고강도로 압축하는 기술이 나오면서 천연 단열재로 각광을 받고 있다. 기계로 압축하는 작업이 끝난 볕단을 다른 작업장으로 옮긴다. 벽체를 만드는 것이다. 가공한 볕단을 나무틀 크기에 맞게 절단해 올린다. 그리고 못으로 고정시킨다. 건축할 집 벽의 설계에 맞춰 부분을 만드는 것이다. 볕집하고 나무 구조체하고 네. 이렇게 결합을 잘 하면 아주 좋은 친환경 소재로 된 벽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연단열재 중에 가장 좋은 게 벽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 벽집을 댄 나무 틀을 뒤집는다. 뒤쪽 공간에 소금을 깐다. 이렇게 소금을 넣으면 볕집의 부식을 방지하고 벌레가 생기는 것도 막아준다고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재료가 들어간다. 검은 색깔을 보니 숯 같은데 원료가 특이하다. 왕계 훈탄숯이라는 겁니다. 이거 왜 넣으세요? 습기 제거, 벌레 제거. 네. 그다음에 인체에 아마 숯이 좋다고 이들 얘기를 하죠. 소금과 숯은 흙집을 지을 때도 많이 쓰는 재료다. 집의 습도를 조절해주고 살균 작용도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숯을 깔고 난 위에 다시 얇게 소금을 뿌린다. 나무틀 중간의 빈 공간을 소금과 숯으로 채웠다. 그 위에 다시 가공한 볕집을 올린다. 나무, 볕집, 소금, 숯. 재료는 모두 자연에서 가져온 것뿐이다. 올린 볕집을 못으로 박아 고정하면 벽체가 완성된다. 유해한 환경물질을 전혀 내뿜지 않는 벽체. 우리의 향수를 자극하던 볕집이 이처럼 훌륭한 건축 자재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볕집을 사용해 집을 짓는 것은 환경과 건강을 위해서 좋지만 기능적인 가치도 떨어져선 안 된다.
나무 이거 토탈 여기서 10만 더 넣어주면 되는데 200 나오네 그죠? 200에서 220 사이 두꺼워야 단열이 잘 되니까. 단열이요? 예, 단열 때문에 이렇게 두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친환경은 주택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됐다. 볕짚을 사용한 주택 시공은 이 같은 시대적 흐름에도 제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거센 바람이 불어닥치는 제주 특별자치도. 주택 시공이 한창인 현장에도 바람 때문에 작업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흘렀어요, 바람 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바람이 뭐 제주도는 워낙 바람 불으니까 지금 뭐 맡아내게 쉽지 않겠는데. 바람이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작업을 멈출 수는 없는 일. 바람 탓에 자재를 운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지붕 작업을 하는 이들은 궂은 날씨에도 몸을 사리지 않는다. 아, 여기서 바람이 세긴 세다. 비 오거나 이렇게 바람 많이 불기 때문에 이러면서 집에서는 안 와요. 아, 그래요? 이렇게 안 나오시니까 이렇게 빨리 끝내려고. 경력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날씨. 그렇지만 다람쥐가 나무를 타듯 능숙하게 높은 구조물을 오가며 일에 집중한다. 안전을 위해 평소보다 더욱 신중을 기하는 작업. 석가래 거는 작업입니다. 석가래. 석가래요? 네, 석가래. 지붕을 받쳐주는 사람으로 하면 갈비뼈. 갈비뼈요? 네. 집에 갈비뼈. 바람 때문에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 하지만 일의 특성상 작업자들은 불가피하게 높은 곳에서 움직여야 한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서 있기조차 힘든 위치에서 무거운 나무를 들어 맞추는 일은 그야말로 중노동이다. 게다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라 작업자 간의 손발이 잘 맞아야 한다. 아찔한 높이, 불편한 작업 공간. 지붕 작업은 그 어떤 과정보다 위험 요소가 크다. 오랜 경험 없이는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이다.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어요? 작업을 하세요? 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공기 때문에 공사 기간. 바람도 심해가고 이게 잘못하고 저래 잘못하면 뭐 약간 시간이 없으니까 육지 같지 않고 처음에 들어간 상황을 보는 거 같아요. 추위와 더위는 물론 지역마다 날짜마다 달라지는 날씨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이들. 이처럼 집을 짓는 일도 쉽지 않을 만큼 날씨의 변덕이 잦은 지역 특성상 작업자들은 하나하나 더 꼼꼼하게 신경을 쓴다. 안전을 기하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어느새 지붕 뼈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튼튼하게 완성된 모습이다. 예쁜 마감재를 밑에 깔고 이제 볕집이 올라갈 겁니다. 볕집이요? 네, 볕집 보드라고. 네. 볕집이죠. 지붕하고 벽체에 볕집이 들어갈 겁니다. 순식간에 바람이 잦아들고 해가 모습을 나타냈다. 지붕에 볕짚을 올릴 차례다.
약 120제곱미터 규모의 집 지붕에 올라갈 볕집의 개수는 220여 개. 반복되는 작업에 힘도 들고 볕집 먼지도 참아야 한다. 땀나고 볕집 먼지 묻으면 네. 무지 따갑죠. 그래서 다 이 지붕 작업, 볕집 작업할 때는 네. 다 피하려고 그래요. 저절로 얼굴이 찌그러질 정도로 작업하는 내내 볕집 먼지가 날린다. 이 일은 힘들지만 이 볕집이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감수하는 것이다. 볕집은 크고 작은 구멍들이 여럿 모여 있는 다공성 구조라고 한다. 천연 단열재 역할을 하기 좋은 재료인 셈이다. 초과 지붕이 양철 지붕이나 돌 지붕보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것도 집회 단열재 역할 때문이라고 한다. 흐르는 땀 때문에 눈이 따가운지 연신 눈을 깜박이는 작업자가 시원한 물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인다. 여름에는 더위, 네. 겨울에는 추위. 현장에서 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뭐 그늘막이나 뭐 이런 게 내부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죠. 직업의 애환이 있는 거니까. 선생님은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목수 생활한 지 한 10년 됐습니다. 10년이요? 이 일이 좋아 시작한 지 10년. 할 때마다 힘들지만 매번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집을 짓는다는 자부심 때문이라는 일을. 지붕에 두 겹의 볕집을 올리고 고정까지 해놓으면 1차 작업이 완성된다. 추후에 방수 작업과 마감재를 올리는 일이 남았다. 작업장에 큰 화물차가 모습을 나타냈다. 벽체 작업에 쓸 볕집을 한가득 싣고 왔는데 이 물건을 작업 현장으로 운반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오케이. 계속. 자, 조금 내리고. 자, 하나, 둘, 셋. 밀고 내리고. 됐어. 크기도 상당한 데다 여러 개가 묶여 있어서 사람 힘으로는 움직이기도 힘들어 보인다. 게다가 양도 많다. 35평의 이 벽체가 다 그냥 요즘 옛날에는 벽돌로 했지만 요즘은 이제 벽체 보드로 이거 해가지고 네. 그걸 넣으니까 양이 상당히 많죠. 벽의 크기에 맞게 각각 다른 모양으로 가공한 볕집. 벽체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두께가 꽤 두껍다. 본격적으로 벽면을 세우는 작업이 시작된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다. 들어가야 돼. 예, 위에 걸치. 위에 손 닿으면 코에서 가운데서 해. 예, 걸 놓고 밀어버려. 쭉 밀어. 예. 벽체 하나를 세우는데 총 6명의 작업자가 달라붙었다. 나무 틀에 압축된 볕집과 소금, 수치 들어갔기 때문에 무거울 수밖에 없다. 됐어요. 이건 네가 숨겨. 부재 크기 따라 조금씩 틀린데 네. 상당히 큰 부재거든요. 전면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한 100kg 이상 나가겠습니다. 100kg요? 네. 힘드시겠어요.
할만합니다. 아, 할만하세요. 벽돌이나 콘크리트 대신 집에 벽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튼튼해야 한다. 야, 가운데도 누가 속으로 그러니 무거운 것도 당연한 것이다. 팔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싶을 때 작업자 한 명이 잽싸게 몸으로 무게를 지탱해 준다. 안 들어서 못이 단다고. 넘어가요. 넘어가요. 못이 늘리나. 호흡을 잘 맞춰야죠. 위험한 데서 작업을 하니까. 네. 조금이라도 조화를 못 이루면은 위험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작업을 하면서 서로 대화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워낙에 무거운 탓에 자칫 실수라도 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집의 뼈대에 맞게 벽을 세우고 나면 못으로 고정한다. 작업이 끝난 벽면을 보니 흡사 초가집 지붕을 보는 듯 정겨운 느낌이 난다. 계속해서 작업이 이어지는 현장. 가공한 볕집을 나르기 전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의견이 오고 간다. 방법이 무거워서 원래 크레인으로 장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현장 여건상 장비를 지금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수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몇 번 들고 나르는 것만으로도 벅찬 일. 노동의 강도가 센 만큼 보통 체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다. 높은 곳에 벽면을 세우는데 기계가 아닌 사람의 힘으로만 해야 하다 보니 일이 배로 힘들다. 저희들이 그 개부분 면적을 사전에 실측을 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딱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시공도 아주 간편하고 네. 현장 시공이 한 10분의 1로 정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볕짚으로 벽체를 세운 후에 황토 흙으로 2중, 3중 미장을 한다. 덕분에 외부 충격에 따른 흡수력도 뛰어나 지진도 거뜬히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다고 한다. 새벽부터 나와 바쁘게 움직이던 이들이 하나 둘씩 제 도구를 챙긴다. 오늘 다 끝나신 거예요? 예. 이렇게 끝나시면 기분 어떠세요? 기분 좋죠. 그럼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숙소로 가야죠. 장장 12시간 동안의 고된 일과가 끝났다. 한 달에 20일 이상을 함께 모여 숙소 생활을 하는 이들은 집 짓는 현장을 따라 전국을 돌아다닌다. 종일 힘쓰고 날씨와 싸우면서 작업 현장을 누볐던 이들은 이런 조촐한 식사 시간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고 있다. 열심히 해서 네. 또 가족 같이 이렇게 또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면은 밥도 맛있고 좀 화기애애하고 너무 좋습니다. 안전을 기다려. 예, 그렇지. 건강한 집을 짓겠다는 욕심으로 모인 이들. 저도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는 것도 좋고, 네. 저도 좋고, 또 돈 벌어서 좋고. 자기 만족이죠. 이렇게 어떤 건물 한 채를 지었을 때 네. 쳐다보고 잘 됐다. 그다음에 또 소유주가
네. 가수가 참 흐뭇해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네. 그럴 때 우리의 직업이 보람 있는 직업이다. 며칠 후 경기도 광주의 작업 현장을 다시 찾았다. 현장에는 아침 일찍부터 계속해서 흙이 들어오고 있다. 황토와 모래를 섞어 개는 일이 이어진다. 이제는 이제 벽체에, 네. 그 볕집 단열보도 되고, 네. 거기에다가 안팎으로 이제 흙을 칠 겁니다. 미장만 들어가는 게, 네. 한 8톤 정도 들어갑니다. 미장 작업에 사용할 황토가 준비됐다. 서둘러 통에 옮겨 담는다. 이날 미장을 할 곳은 가공 볕집을 세운 벽체다. 나무, 볕집, 흙 등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 재료를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집의 건축 특징이다. 미장을 하는데 흙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문대면서 흙을 바른다. 볕집에 흙을 잘 붙게 하려면, 네. 이렇게 볕집에 먼저 이렇게 흙을 묻혀서, 네. 서로 접착이 잘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아. 그래서 이제 흙칼 가지고 하면 그냥 가서 이렇게 붙기만 하지 이 틈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잘. 그래서 이제 손으로 하는 겁니다. 흙이 벽에 튼튼하게 붙어야 하는 것이다. 높은 것도 꼼꼼하게. 불편한 자세를 감수하고 하나하나 직접 손으로 흙을 바른다. 자리를 옆으로 이동하는데 위험해 보인다. 늘 하던 일이니까 그래도 조심은 하죠. 집이 완성되는 것보다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도 한 손으로다가는 지탱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좀 낫죠. 수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있기에 가능한 일. 구석구석 숙련공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1차 미장은 벽체에 흙이 잘 붙게 하는 게 중요하다. 때문에 손으로 흙을 꾹꾹 눌러 바르고 일일이 확인하면서 작업한다. 볕집으로 벽체를 세우는 데 4일이 소요되고 이렇게 흙 미장을 하는 데 일주일 이상 소요된다. 그야말로 정성과 인내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다. 미장이 끝난 후 말끔하게 모습을 드러낸 집. 정직한 마음으로 만든 이 집에서 누군가가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보시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으로다가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분들도 뿌듯하고 또 저희도 역시 그만한 보람을 느끼죠. 집이다 보니까요, 네. 몸이 편찮으시고 그런 분들 하시면서 좋아졌다고 그러고 얘기하시고 그러면 그때 보람을 느끼죠.